영어 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 선생님의 영어 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과에서는 It is와 that 사이에 강조하고 싶은 말을 집어넣는 It is that 강조구문, It was that 강조구문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It is that 강조구문 설명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말을 It is와 that 사이에 씁니다. 그리고 강조되는 것이 사람이면은 that 대신에 who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It is that 강조구문 같은 경우 뭐뭐 하는 것은 바로 뭐뭐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It is the piano that Alex will play at Anna's wedding. 자, Anna의 결혼식장에서 알렉스가 연주하게 될 것은 피아노다. 자, It is와 that 사이에 강조하는 말을 집어넣었죠. 자, It is the writer herself that played the main character in the movie. 그 영화에서 메인 캐릭터, 주인공 연기를 할 사람은 바로 그 작가 그 자신이다. 자, 선행사가 사람이 나왔죠. 선행사가 사람이 강조돼서 나왔기 때문에 that을 who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It is that 강조구문 심화학습입니다. It is that 강조구문을 분열문 또는 craft sentence라고 부르는데요. 기본 공식은 It is와 that 사이에 강조하는 어구를 집어넣고 that 뒤에는 그 강조 어구를 뺀 나머지 문장 성분을 쓰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that은 선행사에 따라 who, whom, where, when, which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뒷문장이 관계사의 격을 결정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It was me that was going to 서울에서 that을 who로 바꿀 수 있습니다. whom으로 안 바꾸고요. 왜냐면은 자, 이 that이라는 것이 뒷문장에서 주격으로 쓰였죠. 따라서 선행사의 격에 관계없이 주격관계대명사 who를 썼다는 거에 유의해주세요. 자, 주의해야 할 It is that 강조구문 용법 설명입니다. It is와 that 사이에 강조되는 말이 전치사나 부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that을 써야 합니다. 이 경우에 이 that을 which 등으로 교체할 수 없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문 살펴보겠습니다. It's only through constant self-policing that we can make sure our self-justification is mindful and not a denial of reality. 그것은 끊임없는 자기 정책을 통해서만 우리의 자기 정당화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염두에 두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EBS 수능특강 영어 8강 4번 지문 틀린어법 고르기 문항에서 발췌했습니다. 이때 that은 which 등으로 교체할 수 없다는 거에 유의합니다. 자, 평서문의 It is that 강조구문 설명입니다. 예문 들어보겠습니다. I met Susan in the park last night. 어젯밤에 공원에서 내가 수전을 만났다. 이 문장에서 동사 met를 강조하려면 조동사 do를 씁니다. I did meet Susan in the park last night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주어를 강조할 경우 It was I that met Susan in the park last night 쓸 수 있고요. 이때 that을 who로 바꿔서 It was I who met Susan in the park last night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It was me that met Susan in the park last night 또는 It was me who met Susan in the park last night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목적어를 강조해서 It was Susan that I met in the park last night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That을 whom으로 바꿔서 It was Susan whom I met in the park last night로 전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장소를 강조할 경우에 It was in the park that I met Susan last night로 전환시킬 수 있고 That을 where로 바꿔서 It was in the park where I met Susan last night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을 강조할 경우 It was last night that I met Susan in the park로 전환시킬 수 있고요. 이때 that을 when으로 바꿔서 It was last night when I met Susan in the park로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심화학습 의문문의 It is that 강조구문 설명입니다. 의문사를 강조할 때는 의문문을 평서문의 형태로 바꾸고 다시 의문문의 형태로 전환시킵니다. 이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문사가 있는 It is that 강조구문의 기본 어순은 의문사 더하기 비동사 더하기 it 더하기 that 더하기 문장의 나머지와 물음표를 쓰면 됩니다. 만약에 의문사가 없다면 의문사가 없는 It is that 강조구문의 기본 어순으로서 비동사를 쓰고 it을 쓰고 강조 어구를 쓰고 that을 쓰고 문장의 나머지와 물음표를 쓰면 됩니다. 의문사가 있는 It is that 강조구문의 기본 어순은 의문사 더하기 비동사 it 강조구문 that 그 다음에 문장의 나머지와 물음표를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Who broke the window? 창문은 누가 깼는가? 자, 이거 첫 번째 평서문의 형태로 바꿉니다. It was who that broke the window. 그 다음에 이 문장을 다시 의문문의 형태로 바꾸죠. Was it who that broke the window? 이때 의문사가 있으므로 의문사 who를 문두로 보냅니다. 즉 문장의 맨 앞으로 보내는 거죠. 따라서 Who was it that broke the window가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 Who broke the window라는 문장은 마지막으로 Who was it that broke the window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의문사가 있는 1일시대 강조구문의 기본 어순은 의문사 더하기 비동사 더하기 it 더하기 강조구문 더하기 that 더하기 문장의 나머지와 물음표입니다. 예문 살펴보겠습니다. Why did he leave Busan? 그 남자는 왜 부산을 떠났는가? 이 문장을 전환시킬 때 첫 번째 주어진 문장의 의문사를 1일시대 강조구문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it was why that he left Busan으로 바꾸죠. 두 번째, 그 후에 그 1일시대 강조구문을 의문문의 형태로 바꿉니다. 그래서 Was it why that he left Busan?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의문사가 있기 때문에 의문사 Y를 문 두로 이동시킵니다. 따라서 Why was it that he left Busan으로 바꾼다는 거죠. 따라서 주어진 문장 Why did he leave Busan이라는 문장은 최종적으로 Why was it that he left Busan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의문사가 없는 1일시대 강조구문의 기본 어순은 비동사를 쓰고, it을 쓰고, 강조구를 쓰고, that을 쓰고 문장의 나머지를 쓴 다음에 물음표를 붙입니다. 예를 들면은 Did you visit the museum yesterday? 이 문장을 첫 번째 It was you that visited the museum yesterday로 바꾼 다음에 의문문으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Was it you that visited the museum yesterday? 라는 식으로 최종적으로 변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예문 들어보겠습니다. It was the museum that you visited yesterday. 이 문장을 전환시키면은 Was it the museum that you visited yesterday?로 전환시킬 수 있죠. 마찬가지로 It was yesterday that you visited the museum이라는 문장은 Was it yesterday that you visited the museum?로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